배우 주진모 씨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등등 국내 유명 연예인 10여 명이 해커로부터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오며 스스로를 블랙해커라고 칭하는 이들이 수사 대상.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등을 빼낸 뒤 연예인들에게 접근해서 내가 너 핸드폰 해킹했다. 내가 영상 사진 갖고 있어. 돈 주면 유출하지 않을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일부 개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배우 주진모 씨 측은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건넨 아이돌 가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회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휴대전화의 자료를 저장해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킹이 해커들이 턴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털어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박범들이 맞춤법을 틀리고 한국말이 서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등 외국인 해커의 소행이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김희정 장관이 인터넷진흥원장을 또 하신 바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를 털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 해킹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계 자체가 소위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기계 자체가 누가 가져가서 비밀을 해독하거나 하면은 그냥 그건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앱이나 웹을 까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숨어 있는 다른 해킹 프로그램이 같이 내가 깔고자 하는 앱이나 웹에 붙어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몰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는 이렇게 나쁜 앱이나 웹을 까는 경우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여기에 저장 구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는 기계를 바꿀 때마다 이제 그 정보를 다른 기계와 상관없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 보통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저장 공간에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정당하게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든지 또는 예. 굉장히 뚫리기 쉬운 비밀번호를 했다라든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 연예인들이 털린 케이스는 바로 이번 세 번째입니다. 클라우드의 비밀번호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의 아이디와 비번이 털렸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만 한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어딘지 알면 같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가깝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118번입니다. 118이라는 번호도 있어요? 네, 제가 인터넷 진흥원장 할 때 만든 번호인데 현재 사회에서 뭐 소방관들이 119가 불났을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119 연락하면은 갇힌 사람도 구해주고 좋은 예. 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이버 세상에서도 24시간 뭔가 내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뭐 또는 해킹이 된 것 같다. 또는 스팸 전화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경우에 일단 118에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서 경찰하고도 연락하고 서툰 분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치료까지 다 해주는 24시간 무료 전화번호 118 홍보까지 하겠습니다. 외국인 해커의 소행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북한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외화벌이에 목말라 하는 그런 북한의 해커들이 굉장히 기술이 고도로 발전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보안에 좀 철저하지 못한 회사를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 거래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북한의 소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국정원들이 낱낱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개연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진모 씨가 딱 해커랑 협상 안 한다. 돈을 안 줬잖아요. 문자 메시지 공개되긴 했지만 꼭 붙잡아야겠습니다.